유통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청년 농부 돕기에 나섰습니다. 판로 개척이 어려운 청년 농부들을 위해 그들이 재배한 농산품을 팔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것인데요. 신세계 백화점이 이 같은 차원에서 연 신세계 파머스 마켓 현장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신세계 파머스 마켓을 열고 지역산지 생산자의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은 신세계 백화점이 미래 농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대표적인 농가 상생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2016년 6월 첫 선을 보여 올해로 네 번째로 식품 바이어와 산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과감히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특산품을 선보일 수 있는 데다 지역 판매 비중이 높은 농가에게는 도심 백화점의 판로까지 개척함으로써 신세계는 상생 가치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파머스 마켓은 각 지역의 이제 우수 산지의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특히 젊은 청년 농가들의 아이디어 넘치는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은 상품은 저희 신세계 백화점에 정식으로 저희가 입점을 좀 해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원주, 임실,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청년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품을 들고 모였습니다. 특히 직접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곁들여 설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청년 농부의 경우 농업 현장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많아 그동안 유통판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날씨 곧 너무 춥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움츠러들었었는데 이번 봄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파머스 마켓을 하면서 소비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생산만 하다 보면 그 뭐 유통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판로가 좀 다양하지 않은 게 조금 보통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좀 고객분들도 많고 좀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뭐 고객들한테 저희가 직접 재배한 좀 그런 질 좋은 농산물들 좀 그런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확실히 매출이 제가 그냥 지어가지고 그 지역 인근에서 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매출 부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자주 많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신세계 백화점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코리아, GS 리테일도 지역 농산물의 판매 채널 확대 및 상생 마케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상생 마케팅으로 농가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은 이미지 개선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